사실 그 남창희 씨가 조토크 우리 그 조세호 씨 그 작년에 그 상 탄 거 아시죠? 네. 우수상 KBS 연예대상. 근데 그 축하도 안 해주셨다 그래요? 서운하다. 왜 안 봤냐면 왜 안 봤어요? 그 다음 날 저희가 녹화가 새벽.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세 분이 하시는 네, 저는 맞아, 일찍 맞아. 자서 정리를 하려고 안 봤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우리끼리 뭐 그런 걸까지 티를 내면 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했죠. 인터뷰 때는 저희 작가님한테 굳이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그래서 좀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근데 또 친구 눈치를 자꾸 보게 돼가지고요. 예. 이따 집합할까봐.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누구보다 사실 제일 축하받고 싶었던 사람이 남창희 씨구나. 형 무대에서 무대에서 그 얘기했어요. 창희야, 나 진짜 이거 토크 한번 너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안 해. 나는 저 토크다 이런 얘기. 저는 아 진짜. 나는 조토크다는 조토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실망한 분들도 있었는데 창희 씨는 이제 제가 알아요. 어디 가서 자기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이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창희 씨랑 같이 하고 싶은데요? 라는 건 싫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부담스러우니 그냥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도 말아라. 네, 뭐 그렇게 이제. 근데 시상식에서 해도 되지. 왜 그걸 왜 시상식에서 안 하니? 고맙지가 않았어. 아니, 저기 아까 앞에 토론은 이렇게 토라져서 하시면 네가 어디 나한테 보내준 문자 보여줘? 근데, 아니, 나한테 그렇게 고맙다며. 아, 그건 고마운 거고. 아니, 저기 조세호 씨, 토크를 이렇게 토라져서 하시면. 네네네. 아, 왜냐면, 솔직하게, 고백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친구도 나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서. 아, 조금. 핸들링이 안 돼서 쉽지 않았습니다. 전, 용재 씨는 그래도 핸들링이 되는 친구인가. 아, 용재 씨가 제일 안 되는 거 같아서. 아니, 핸들링 고장난 1톤 트럭이야. 아, 너무. 무슨 막 기분 나쁘신 톤으로 야 이거 거의 뭐 얘기하는 게 대머리 깎아라랑 뭐가 틀려요 저희가 아, 너무 화나셔가지고 유치하게 하니까 아 제가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나름대로 그냥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웃어줘요 웃어줘요 아 웃어줘요 아, 웃어줘. 됐어 긴장할게요 네, 됐어 됐어 우리도 완벽하게 풀렸어 우리도 풀렸어 조금 더 성장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그건 맞아요 그 뭐 아까 저희가 막 티격태격 해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후배들이 있으면은 일에 대한 얘기는 정말 진지하게 아이 안 할랜다 거짓말도 못 하겠다 안 할랜다 거짓말도 못 하겠다 정말 좋아했던 거 알아 그래 일에 대한 얘기는 정말 진지하게 아이 안 할랜다 거짓말도 못 하겠다 그래 승관 거짓말 이제 이거 귀한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정말 소름 돋는 게 이런 말씀을 얘기할 때 웃었던 거 알아요? 아, 거짓말 못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할래. 거짓말 못 하겠어. 야, 3시간 녹화 중에 한 번 웃었네. 진지하게 웃었어. 예. 해마다 이제 이맘때가 되면 여고괴담보다 무섭다는 예능계 여고괴담이 끝납니다. 괴담의 주인공은 남창희 씨. 늘 유재석 씨의 아픈 손가락. 유망주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그 매해마다 유망주로 픽하는 분이 남창희 씨가 꼭 빠지질 않아요. 최장수 유망주 아니에요? 그렇죠. 20년째 유망주로 있는 분이 아마 제가. 나 여기 아나운서 때도 유망주였던 분이에요. 그렇죠. 형이 아나운서 하기 전부터 유망주였어요. 형 시험 볼 때. 절대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언젠가 남창희 씨는 본인이 맞는 프로그램과 본인이 맞는 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10년째 옆에 두고. 예. 입 아프다! 입 아프다! 새끼 손가락이네요. 이쪽은 아니고. 예, 예. 아프다. 예, 예. 아프다. 아, 예. 끝에 손가락. 예. 아니 저도 올해 연예대상에서 신인상 노리고 있거든요. 남창희 씨하고 같이 한번 받았어요. 경쟁자. 아니 저는 안 노립니다. 신인상은? 예. 그럼 주면 안 받으세요? 아, 주면 받는데 또 이렇게 사람이 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심이 아니니까.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해는 저도 살짝 기대를 해 보는 게 작년 연말에 남창희 씨랑 오랜만에 단둘이서 이제 맥주를 이제 마시는데 한 분이 나타나더니 정말 좋은 얘기 해주고 가셨어요. 아, 무슨 얘기를?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저희가 숯불 바베큐집에서 이제 맥주 한잔 딱 먹고 있는데 손님이 저랑 새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쓱 들어오시더니 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데. 뭐야? 사주, 궁합, 성급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가주셔서 사주를. 근데 제가 이번 연도에. 대운이 들어왔어. 대박이 날 거다. 올해가? 네, 올해가. 드디어. 네. 처음에는 이분도 남창희 씨에 대해서 크게 뭐 기대감이 없었나 봐요. 적는 거에 표시 자체가 생년월일 불러보세요. 네, 뭐 7월 27일. 네, 잠시만요. 네. 뭐 이러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아,
송세호 씨 이분한테 잘하셔야겠네요. 어머머머. 네. 대박이야. 네. 지금까지 이거 생활하면서 지금 여기. 진짜 그런 거였어 내가.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 내가. 어머. 맨 처음에는 또 새로운 뭐 카메라를 내가 이거 생각. 계속 이런 거 있잖아. 사주를. 아 사주. 이런 거 봐. 개인적인 리얼하니까. 아 이분이 야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한 방에 모아져서 올해 이제 가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올해 가긴 가는데 본인이 그거를 좀 잘 받아라. 네,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회 많이 왔잖아요. 총 요즘 뭐 네. 아이돌 프로그램 아이돌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복면가가 나오고 나오니까 그래. 어떤 분들이 이제 노래에 관해서 어떤 분들 잘하죠. 그리고 드라마 시나리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나리오 들어와. 이제 막 봐야 돼 이렇게 보고 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이운이 온다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 두 장 정도. 신업시스템 정도 와. 신업 정도. 아니야. 신업에서 왠지 연기로 대박이 나실 거야. 연기로 대박 날 것 같아. 조윤희 씨가 또 이게 약간 느낌이 연기로 대박이 나실 거야. 연기로. 아 그렇지. 뭐든 대박 나면 되는 거죠. 네네. 당연하죠. 네, 연기자 느낌이 좀 있어요? 많죠. 뭐 어떤 역할? 아니 왜 보면은 지연이 형 지연이 형 괜찮아 해봐요. 조윤희 씨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본데?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 어떤 역할? 왜 요즘은 캐릭터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어떤 역할이? 어떤 역할? 팬인이요? 아니, 신 스틸러. 네. 얼마나 당했으면 신 스틸러. 공유 씨도 남창희 씨의 대박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유 씨는 아마 기억을 못할 겁니다. 네네. 15년 전쯤에 제가 예능 유망주 5년차 때 드라마를 한 찍었었어요. 공유 씨랑 건빵 선생과 별사탕이라고. 공유 씨가 주인공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 어떤 분위기 메이커로서 많이 또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 너무 웃긴다. 얘는 곧 잘 된다. 무조건 된다. 네, 무조건 된다. 언제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언제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잘 된다. 사석에서.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언젠간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거의 제가 뭐 도깨비처럼 계속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진짜 도깨비네. 네, 도깨비예요. 업계의 최고들이 픽을 하고 있잖아요. 예능에서 유재석 씨가 픽을 하고 있고 그 드라마 쪽에서는 김은숙 작가가 픽을.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이렇게 픽을 당하는 이유가 진짜 그 김은숙 작가님이 또 픽을 했다라는 게 참 진짜 놀라워요. 쉽게 그 캐스팅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캐스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맞아. 부분이잖아요. 본인 생각도 그 본인의 매력. 노력? 노력? 배우냐? 아니 근데 웃긴 게 아니지. 그리고 그분께서 들어오는 걸 잘 받으세요. 잘 받아주세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이어도.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놓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1월 1일 날 새해에 다 유재석 씨한테 문자나 전화했죠? 전화했죠. 네. 문자도 하고 저희 집에서 다 이제 그 경사를 하고 다 폭죽 터뜨리고 다들 세영형이랑 폭죽 빵 떨리면서 이럴 때 딱. 전화 안 했습니다. 왜요? 아, 그래서 전화 전화했어요? 네, 전화 오세요. 안 하면 전화 온답니다. 진짜? 아, 예. 갑자기 아, 내가 안 하면 전화가 온다. 예, 1월 1일 날 제가 안 하니까 1월 2일 날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화했어요. 네, 전화해서 대박. 네가 인사를 대박. 안 해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너무 불쾌하다. 한 달간 전화하지 마. 근데 다행히도 한 달 안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예. 딱 조금만 더 지나면 한 달인데, 네. 아, 날짜를 조금 약간 어겼어요. 네. 큰 손가락이 맞네. 아니, 남창희 씨, 김은숙 작가님 작품 하면서 작가님께서 뭐 특별하게 뭐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혹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뵌 적이 없어요. 드라마 하고 나서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피소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뭘 받을 게 없나. 아 근데 피드백은 있잖아요. 연기한 거 보고 이제 방송 보고 아 저런 연기 뭐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역할이 안 됐어요. 지금 들어온 복을 세 번 걷었죠. 지금 안 됐어. 아니 근데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어떻게 김은숙 작가님 얘기 이런 게 없는데 지원했지 못하나. 받았다. 그럼 나중에 김은숙 작가님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왜 어떤 얘기를 아, 네. 상상으로 그랬을 것 같아. 상상으로 어때? 상상으로. 지금 재석이 형 계속 고개를 지금 또 욱신거리지.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주 화요일로도 만나서 진짜 사이가 좋고 네네.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지어내니까 이게 이제는 훌륭한 거예요. 안 지어내려고 지으라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 타이밍이 내 얘기해줘. 재석 씨, 순대국집에서 에피소드 넣어두세요. 자, 어지러운 에피소드
쓰러 가세요. 어, 웃기 때보다 살 빠졌어. 어, 진짜?